아침부터 수탉이 매일같이 울더라고. 아니야, 아침부터가 아니라 계속 울던데 뭐. 결국은 그 수탉이 어디서 우는지 알아내서 저기서 저 뒤에서 지금이 아침 6시가 안된 시간이거든. 한 5시 40분 뭐 50분쯤 하겠지. 내가 사는 데하고 여기하고 시간차가 있잖아. 새벽 3시면 거기가 8시야. 그러니까는 일찍 깨게 되더라고. 어쩔 수 없이. 근데 또 잠은 늦게 자요. 한 10시, 11시 그쯤에 자더라고. 내가 원래 늦게 자니까.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 집에 가니까 밖에 나왔지. 그냥 딴 때는 그냥 좀 방에서 미적미적 대다가 오늘은 일찍 나왔어. 저기 배 떠난다. 아무래도 내가 보는 해는 저기서 안 뜨고 내 뒤에서 뜨는 것 같은데, 근데 내 뒤는 산에 있잖아. 해 뜨는 거는 못볼것 같고 그냥 날이 밝은 거는 볼것 같네. 저기 아저씨 사진 찍고 있다. 저기 탁 나와서 수탉 나와서 모이 쫓고 있네. 수탉이고 뭐고 닭 많이 나왔는데 우는 수탉은 저 수풀 뒤에 있나 보다. 아직도. 수탉에 또한 마리 나왔네.